주위에 선한 행동을 하고 덕을 쌓는 것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지만 막상 그러한 상황이 닥쳐오면 실제로 행동하기가 쉽지는 않다. 여러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선뜻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윤경 씨는 직장에 다니면서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 윤경 씨는 시어머니께서 집안일은 거의 다 해주시고 육아도 전적으로 맡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걱정 없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음에 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다만 연로하신 시어머니가 가끔 무리하게 일하시는 것이 걱정되었다. 윤경 씨 시어머니께서는 며느리 대신에 당신이 집안일에 육아를 담당하시느라 일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가끔 결혼한 딸들도 챙겨주시느라 늘 바쁘신 분이었다. 몇 년 전 겨울에 윤경 씨 시어머니께서는 배추 200포기로 김장을 하셨다. 시집간 딸들의 김장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많이 담그셨다. 물론 지금은 윤경 씨 시누이들도 각자 자기 집에서 김장을 하지만 그때만 해도 친정어머니가 해주시는 김장을 먹었다. 윤경 씨는 같이 사는 처지에 시어머니를 안 도울 수도 없고 걱정스럽기만 했다. 한창 바쁜 연말에 직장일로도 힘이 드는데 그냥 자기네 식구들만 먹을 김장만 간단하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드디어 배추가 배달되어 앞마당에 수북하게 쌓여있는 것을 보고 윤경 씨는 무거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날 밤에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서 피곤한 몸으로 퇴근해서 돌아와 보니 마당에 김장거리가 쌓여있었고 시어머니 혼자서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윤경 씨도 옆에 앉아서 팔을 다듬고 썰고 부지런히 일하기 시작했는데 점차 몸이 피곤해지고 기분이 나빠졌다. 나는 직장 다니면서 돈도 버는데 직장도 안 다니면서 집에 편하게 있는 시누이네 김장까지 해줘야 해?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 생각이 일어나자 윤경 씨는 걷잡을 수 없이 화가 났고 점점 일하기가 싫어지면서 모든 원망이 시어머니한테로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러자 그때 갑자기 성인께서 나타나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돈도 벌고 김장도 하면 좋지 뭘 그러냐, 그럼 돈도 안 벌고 김장도 안 하는 쪽을 택하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순간 그 말씀이 가슴에 와 닿으면서 옹졸한 마음을 들킨 것 같아 부끄러워 쩔쩔매다가 불현듯 꿈에서 깨어 눈을 떴다. 윤경 씨는 꿈을 꾸고 나서 자신의 마음이 잘못된 것을 알았고 크게 깨우친 바가 있었다. 그래서 다음날 저녁에 퇴근한 후 시어머니와 김장을 할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가 있었고 나중에 시어머니가 시누이에게 김치를 나눠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한 마음이 드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시누이들도 직장에 다니면서도 김장을 도운 윤경 씨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그 일을 통해서 윤경 씨는 나만 손해보기 싫고 나만 희생하는 것이 싫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자 나만 힘들다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더 넓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전보다 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을 알았다.